어, 그래. 야, 설아. 왜 맨발이야? 아, 오다가 구두굽이 부러져서요. 그래? 근데 아까 왜 그랬어? 갑자기 통화하다 말고.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.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. 근데 다친 데는 없고요. 근데 황당한 게 그 오토바이 주인이 제 모자를 들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. 어? 모자? 맞네, 맞아. 맞다니 뭐가요? 아무래도 홍지원이가 움직인 것 같다. 오늘 가게에서도 수상한 놈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시비 끝에 네 엄마 머리카락을 훔쳐갔어. 너랑 나 친모녀지간인지 확인해보려고 그런 것 같다. 그럼 어쩌죠? 분명 그 문제를 확인하러 들 거란 생각은 했지만 제가 방심한 사이 그만. 죄송해요. 서말용과 윤서의 머리카락입니다. 눈치 못 챘겠지? 네, 조심하라 일렀습니다. 친자 확인 유전자 감식 의뢰해. 특급으로 최대한 빨리. 네, 알겠습니다, 사모님. 어디,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는지 보자. 손녀리. 어디를 갔다 와? 윤설 그 여자, 어머니란 사람하고 친자 확인 의뢰했어요. 당신?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야? 결과 나오면 얘기해요. 그 전엔 아무 말 말아요.